자, 이제 헌법 개정 절차네요. 자, 헌법 개정 절차는 자,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 공, 예, 국, 공에서 이렇게 다섯 개단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요 제안. 헌법 개정은 제정은, 제안은 누가 하냐? 여기 나와 있죠? 자, 헌법 개정은 제정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한다. 제정안은 자, 과반수. 대통령. 자, 이렇게 제안이고요. 자, 공고. 의결. 자, 그리고, 자, 국민투표. 자, 그리고 공포의 이제 단계를 거친다. 자, 공고. 자, 이렇게 가운데 세 개는요. 숫자가 들어가요. 자, 20, 60, 30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공고는 자, 20일 이상 공고한다. 자, 의결은 자, 공고된 기간부터 자, 60일 이내에 의결한다. 자, 국민투표는, 자, 의결 한도, 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국민투표 통과하면 이제 공고를 한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이제 개정 절차가 있죠. 자, 요게 이제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개정 절차가. 이게 헷갈리게 많이, 그쵸? 자, 과반수, 자,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는 거. 자, 공고기간은, 자, 여기 봤듯이, 자, 26, 30. 자, 20일 이상이다. 자,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자, 20일 이상 이를 공고한다. 자, 의결. 자,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결은, 자, 공고일로부터 60일. 자, 그리고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자, 의결한다. 자, 공전일로부터 60일. 자, 그리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잘 봐두시고요. 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자, 국회 표결 방법은, 자, 기명투표예요. 기명투표. 자, 왜 그러겠어요? 자, 기명투표. 자,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죠. 자, 헌법 개정안. 중요하잖아요. 헌법 개정하는 게. 자, 그러다 보니 요 국회의원 기명으로 자 이름으로 자 이름 밝혀서 해야 되죠. 자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게 한 거다. 자 그래서 기명 투표를 표결한다. 자 헌법 개정이 확정. 자 국민 투표. 자 26, 30. 자 30이죠. 자 의결한 후 30일 이내 자 국민 투표에 붙여. 자 과반수의 투표. 자 그리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자, 이때 찬성을 얻은 때자 헌법 개정 확정된다. 대통령은 즉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 제국의 국공. 자, 과반수 투표, 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30일 이내 국민 투표해야 되고요. 자, 이게 제공의 국공, 26, 30.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죠. 자,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 기초. 자, 일단 국가의 3요소 설 누구나 다잘 알겠죠? 자, 국가 3요소. 자, 국민. 자, 영토도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자, 국가의 3요소로. 자, 그 국민이 되는 권리. 자, 국민의 자격. 자, 국적은 바로 이 국민의 자격을 의미하죠. 자, 국적은.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에서는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 헌법에서. 법률로 정한다. 자, 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 우리 법은 자, 국적법이라는 네, 독립된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국적 민법주의, 이것도 아니고요. 자, 국적 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 국적법에 따른 자 선천적, 후천적은 이제 기하죠. 자, 후천적 말고 자 선천적 국적 취득은 자 원칙은 자 우리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죠. 자, 그것도 이제 부계가 아니고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다. 자, 부모 둘 중에 한 분, 자한 분만 이제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그 자식도 이제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 자, 혈통주의는 이제 속인주의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제 같은 말로 이제 속인주의다. 자, 얘는 이제 그냥 예로 이제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이거는 속지주의라고 이제 출생지주의는 속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취하고 있다. 자, 국적법에 보면요. 자, 부또 출생 당시의 부또는 뭐가? 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요 혈통주의죠. 부모 양계 혈통주의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돼 있고요. 자, 3호 보면요.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출생한 자, 저 출생, 대한민국에 출생했다고죠? 출생지주의. 외적인 경우, 부모 모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 국적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 이런 태어난 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요거 잘 봐두시고요. 자, 성년인 사람이 성년이에요. 자, 국적의 수반 취득 신청할 수 있느냐? 자, 신청할 수 없죠. 요 조문 문제인데요. 자, 일단 수반 취득이란 뭐냐? 수반 취득은 자, 부모가 귀화할 때
그 자식이, 자녀가 부모의 수반을 이제 기여하는 걸 이제 수반취득으로 하죠. 수반취득이라고 한다. 자, 이런 수반취득은 부모가 기여할 때 이제 같이 수반을 취득하는 거니까 주로 이제 미성년이 문제겠죠. 성년은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굳이 해줄 필요 없겠다. 요 간이한 절차네. 신청만 하면 될 거냐, 수반취득은. 자, 외국인의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만 기여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이제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미성년인 사람은 이게 신청만 하면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수반취득이다. 자, 이렇게 이런에 따라 이제 신청한 사람은 요 또는 뭐가 이제 국적 취득한테 함께 국적을 취득한다. 이 성년인 사람은 이제 빠져있죠. 미성년인 사람은 이렇게 부모랑 같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함께 이제 신청만 하면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성년인 사람은 이제 일반 기여 절차를 바꾸거나 이제 간이 기여 절차를 밟아서 이제 기여해야겠죠. 자, 성년인 사람은 그래서 수반취득 신청할 수 없다. 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불이행자의 이제 국적 재취득. 자, 외국 국적. 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이제 외국 국적 포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1년 내에 포기를 해야 된다. 여기 조문에 있죠. 국적법이 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자, 외국인은 자,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기간 내에 이제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포기 의무 불이행자도 이제 재취득을 할수 있어요, 국적을. 자, 이렇게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자, 1년 내, 그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자, 허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대법원 법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자,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거, 이거 잘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신고만 하면 이제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자,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하면, 자진해서 이제 외국 국적 취득하면 국적이 이제 상실하도록 돼 있죠. 국적법 보면요. 자, 국적법 제15조 나와 있죠. 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자, 그쪽을 취득한 때 국적을 상실한다. 자, 이렇게 바로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이건 침해한다고 고지전의 자유 침해한다고 이제 헌법 심판한 거죠.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조항. 자, 국적의 상실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 거주 이전의 자유, 자, 행복 주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왜 나오냐 했더니 자, 국적 이탈의 자유. 국적 이탈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 자, 이게 다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돼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본 거예요. 국적 변경의 자유도 속해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제 체류지와 거주지를 정할, 이제 자유롭게 정할 자유죠. 자, 요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이제 국적 변경의 자유도 들어가 있다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하느냐가 문제됐는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적 상실하도록 했으니까. 자, 외국적 취득한 자. 자진하여 외국적 취득한 자. 국적 상실하지 않도록 하면, 네. 양쪽 나라에서 이제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이제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요,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면 자동적으로 이제 국적 상실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병역 의무 해소 후, 자, 국적 이탈 가능하도록 한 거. 자, 요것이 이제 복수구속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이건 침해한다고만 돼요. 자, 그 유명한 그 조항이죠. 자, 3개월. 예전에 이렇게 쭉 합헌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위헌 나왔죠. 헌법 불합치가 나왔죠. 자,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 18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요 편입된부터, 편입된 게 이제 18세죠. 18세부터 자,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게 국적 선택을 안 하면 이제 병역 의무 해소. 예. 군역 의무 언나에 해당하는 때니까 그러니까 연하나 해당하는 때가 이제 병역 의무 해소해야 병역 이탈, 이거 국적 이탈에 신고를 할수 있다고 이제 선택, 예, 국적 이탈을 할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 법에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런 예외 사유도 없이 이렇게 예, 병역 의무를 이제 해소해야 이제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본 거죠.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 이제 국적 이탈을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좀더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든게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외국에서 이제 실제로 태어나서 계속 외국에서 자라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3개월 내에 이거 못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자, 그러고, 뭐, 계속 6살, 뭐, 어렸을 때 넘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고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다음 사람들도 이렇게 3개월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병역금을 해소해야 부적이 탈수 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었죠. 자, 그렇게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고, 예외적인 사유를 더 써야 되는데, 그걸 안 넣는 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 자, 그래서 국적이 되게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법이 이제 개정돼서, 자,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국적 이탈할 수 있게 이제 개정했죠. 자, 다음. 자, 영토권이 기본권이냐? 예, 영토권이 기본권이냐? 자, 영토에 관한 권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어요. 자, 아까 봤듯이, 자, 영토는 자, 국가의 3요소에서 국가의 요소죠. 영토는 국가의 요소다. 따라서 영토에 관한 건 이제 국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국가가 갖고 있는 거다, 영토는. 자, 기본권이란 거는 국민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행사하는 건데요. 자, 영토에 관한 건 이제 국가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영토권이 기본권이 될수 있냐?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분도 계셔요. 자, 그래서 따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영토에 관한 권리 요거 인정했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문제 나오는 거니까 헌재 판결이 판결 헌재로 이제 재판소 결정내로 알아주셔야 되겠다. 헌법재판소 태도로. 자, 일단 이제 헌법 조문을 보면요. 자, 대형의 영토는 한반도와 자,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헌법재판소는요. 요 영토 조항, 요 3조, 헌법세 3조. 이 영토 조항만 근거로 해서는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꼭는 봤어요. 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제 국가 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이 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자, 그 전제 조건으로 자,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자,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자, 이를 헌법소원 대상인 기본권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영토 조항만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제 영토권이라 구성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자, 기본권 하나로 간주하는 건 가능하다고 이제 헌법에서 본 거죠. 자, 이렇게 특이하게 보다 보니까 계속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영토라는 게 이제 요 국가의 요소인데 이게 어떻게 기본권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 인정한 사례가 있다 보니 헌법재판소 태도 물어보는 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영토권 우리 헌법재판소 인정하고 있다. 자, 개별 법률에서 자, 북한을 외국에 자,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자, 개별 법령에서 이렇게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보죠. 자, 북한과 이제 관계가 이제 어떠냐. 아, 이제 북한의 지위, 자,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이 헌법 조항 때문에 그래요. 자, 헌법 3조에서 좀 전에 봤듯이 영토는 이제 한반도로 돼 있죠. 자, 한반도에는 이제 북한도 포함이에요. 자, 이 영토 조항의 해석에 따르면 그럼 대한민국 영토는 이제 한반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땅이다. 영토다. 그럼 지금 북한은 뭐냐? 그 북한 지역 점령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토 조항에 따르면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조를 보니까요.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고 이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라고 돼 있어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 통일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북한이 위에 있는 예,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이제 통일을 위한 이제 평화와 협력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평화 통일을 위한 협력의 대상자. 두 개가 무슨 되죠? 자, 반국가 단체. 자, 3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인데 요 4조에 따르면 협력의 대상이에요. 통일을 위한. 자, 이러다 보니 두 개의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렇다 보니 이제 기가 막히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어요. 특수관계에 있다. 이중적 성격이 가지고 있다. 우리 남북한 사이는 이중적 성격. 자, 북한의 지위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특수관계. 통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 되면 불과 대상과 동시에 남한의 적화 통일을 노리는 이제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성격 다 가지고 있다. 그런 특수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이렇게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자, 북한 지역을 저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자, 북한 주민을 또 외국인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건 허용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성관계 있다고 봐서 이 영토 조항을 따르면 북한정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영토고요. 북한 주민도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영토 조항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준하는 지역, 개별 법률에 따라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외국인의 준하는 지로 규정할 수 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 이 합의서의 성격이 뭐냐? 이게 심사 협정으로 보고요. 자, 조약은 아니라고 보여요. 자, 남북 관계법에 따른 이제 남북 합의서죠. 자, 조약이 뭐냐? 조약이라 이제 국가 간이에요, 국가 간. 자,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 간에 자, 일정한 이제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합의를 말한다. 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남한과 북한, 좀 전에 봤듯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죠. 특수관계. 서로 이제 국가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건 조약이 아니다. 남북 기본한테는 조약이 아니다. 국가 간이 아니니까. 자, 신사협정이란 이렇게 예, 법률상 일정 권리 의무 부여하는 조약이 아니라 이제 법적 구속 배제하기로 하고 하는 특약을 의미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남북 기본합의서는 이제 국가 간이라는 조약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구속력이 없다고 보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지 그냥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본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다. 자, 국가 간 관계가 아니니까 조약으로 볼수 없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형성되는 다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 문서다. 이런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서 자, 남북 간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의 과정에 불과하고 요 법률적 대외적 효력이 있는 자, 국내법과 동일한 조약으로는 볼수 없다.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자, 북한의 송금 행위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느냐?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요,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봐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자, 북한의 송금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자, 두 개의 행위를 잘 구분해야겠죠?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정상회담, 이 개최는 아주 그냥 고도의 정치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봤어요. 사법과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 우리가 통치행위의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통치행위란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이제 사법심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이제 통치행위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그래서 통치행위에 속한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자, 예외로 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기본권 제한과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죠. 논의 네, 이렇게 통치행위도 예외적으로 할수 있는데 자, 정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거는 고도의 정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수 없다고 봤으나 자, 사건, 북한 측의 이제 사건 대가 변명을 송금한 행위 자체, 이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자,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북한 측에 이거 송금을 하려면, 예, 정부의 승인을 얻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찌 아니한치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위법하다 본 거죠. 위법한 행위였다. 따라서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자, 요거, 송금한 거는 이제 당국 정상회담 개최랑 말이 다르죠. 돈 주고받는 거, 이건 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는 거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다음,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에요, 전문. 자, 헌법의 전문은 헌법 본문 앞에 이제 두는 걸로써 이제 헌법 연역이나 자, 기본 원리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죠. 헌법 서문 같은 거다. 자, 머리말 같은 거죠. 헌법 전문. 자, 헌법 전문에 기재된 자, 3.1 정신에 자,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자, 헌법 전문 3.1 정신. 기본권 나올 것 같지 않죠? 네. 자, 이렇게 3.1 정신에는 기본권 도출되지 않는다. 자, 기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 원리. 이런 원리 원칙 같은 거 중에서 기본권 도출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헌법 전문에 나온 이 3.1 정신 원칙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권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자, 연역적 인연적 기초로서 자, 헌법이나 법률에서 자, 해석 기준, 자,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 해석 기준으로서는 작용하고 있나 봐요. 해석 기준은 작용한다. 자, 그에 기하여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3.1 정신으로부터 이제 개별적 기본권성, 자, 구체적 내용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 개별적 기본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다만 이제 독립유공자와 자, 그 유족의 자,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 자, 국가에게 의무는 있다고 봐요. 자, 개별적. 국민에겐 개별적 기본권이 나오지 않지만,
자, 그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해서 이제 예우를 해야 될, 자, 국가에게 헌법적 의무는 있다고 보는 거죠. 3.1운동으로 건립된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전문에 나와 있죠. 요 전문을 선언하고 있는 바, 자, 국가는 일제로부터, 자,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자, 육립유공자, 그 유족에 대해, 자,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는 있지만, 자, 특정인을 유공자로, 예, 특정인을 유공자로 정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죠. 특정인은 독립유공자로 정해야 된다. 자,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자, 이걸 이렇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예우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거지. 특정인은 독립유공자로 정해야 된다. 그런 건 이제 그런 의무 여기서 나오지 않죠. 자, 현 정부, 현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 자, 그렇게 부담한다고 보고 있죠. 현 정부가 부담하는 거지. 현 정부. 자, 왜 그렇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정부가 이 법통을 계승했으니까, 자, 이게 일본군 위안부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우리 인간의 존엄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 요건 이제 현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거죠. 이제 법통을 계승했으니까, 지금의 정부가 요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보호 의무에 속한다. 7차 개정헌법, 아까 72년, 유신헌법이라고 했죠? 7차 개정헌법 전문에서는, 자, 3.1운동, 자, 4.19 이거, 자, 5.16 혁명 규정하고 있었다. 자, 전문, 아까 그 개정 봤었죠? 자, 5차 개정에서는 이제 4.19 이거, 5.16 혁명 들어왔었고, 자, 7차 개정에서는 사용화적 통일의 사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들어왔었는데요. 자, 3.1운동, 3.1운동은 제헌헌법부터 쭉 있었어요. 제헌법부터 계속 있었다. 계속 있었다. 지금까지 3.1운동은. 자, 4.19거면 이제 5.16 혁명이 여기 5차 개정에 들어왔다가 이제 8차에서 삭제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7차 개정에서는 이제 3.1운동이 있었고 4.19도 있었고 자, 5.16도 있었다. 자, 헌법의 이제 기본 원리네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라고 하죠. 헌법의 기본 원리. 자, 이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자, 구체적 기본권 도출할 수 있는지 좀 전에 봤었죠. 자, 3.1 정신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봤고요. 헌법 전문에 3.1 정신에 나오지 않고 자, 기본 원리로부터도 도출할 수 없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자, 구체적 기본권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고 자, 다만 이제 기본권 해석 및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서 자, 해석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고 하죠. 자, 기본권 도출되지 않고 해석 기준으로는 될수 있다. 자, 다음 민주주의 원리네요.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자, 국민이 주인인 주의. 예. 법의 자, 국민이 통치 원리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통치 원리. 야,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통치 원리. 이걸 민주주의라 원리라고 한다. 자, 민주주의라 한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 그런 국민의 자유와 평등, 자, 요걸 존중하는, 그리고 추구하고 실현하는 법 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죠.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위해의 의미는 뭐냐? 자, 그러면 그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거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그런 거겠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해를 준 다음은 그래서 폭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 자, 반국가 제1인 독재, 인단 독재, 자,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걸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 자치, 자유, 평등,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자 통제 질서를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자, 이렇게 통제 질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자, 이런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해를 준다는 것이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이렇게 설시하고 있어요. 자, 기권, 의복, 선사사 이렇게 두 문제 한번 따봤죠. 자,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으로 자, 기본적 인권의 존중, 기, 그리고 권력 분립, 권, 자, 그리고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자, 그리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주관화, 자, 경제질서, 자,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자, 특이점, 자, 다른 거는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나오는 건데요. 요 사유재산, 특이하죠?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보완식 경제질서, 요 경제질서에 관한 것도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시했죠. 요거는 특이점이 있다. 자, 기권, 의복, 그래서 선사사,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유민주가 기본질서의 내용이었다. 자, 국민 주권주의가 국민 전체의 직접 통치권 행사를 의미하는지, 자, 국민 전체가 국가 기관에 대해서 직접 결정하라, 이건 아니죠. 자, 국민 주권주의. 자, 국민 주권주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건데요. 그 이제 형태, 국민 주권의 이제 형태가 직접 민주, 직접 통치하라, 이런 건 아니죠. 자, 대의제를 통해서 한다. 사실 이제 모든 국민 전체가 본인 그 국가 의사를 다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도 많고 땅도 넓은데 그거 언제 다 결정하고 있어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하려면 따라서 대의제가 이제 대의제 원칙은 이제 대부분 나라가 이제 선택하고 있고요. 자, 우리 헌법도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다. 자, 대의제가 선택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국민 투표라든지 이제 직접 민주제 제도가 도입돼 있긴 하죠. 자, 국민 주권주의가 그래서 국민 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 통치권 행사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 권력,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자, 국민에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제도 가능하다. 직접 민주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개인, 단체의 정당의 자유의 주체성. 자, 정당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이에요. 개개인이 갖는 기본권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인 거다. 단체로서 정당도 정당의 자유를 가진다. 당연하겠죠? 자,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이렇게 헌법 8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개인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도 이제 자유가 있어야겠죠? 정당 조직하고, 내부 조직하고, 정당 또 정당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종속의 자유, 뭐 이런 거 다 조직의 자유, 다 정당의 자유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체로서의 정당에게도 정당의 자유가 있어야겠다. 당연한 거였어요. 자, 정당 등록 요건으로 시도당, 5 이상의 시도당을 요하고요. 자, 1,000인 이상의 당원을 요한다. 시도당마다. 자, 이것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정당 등록 요건으로 자, 5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마다 이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정당의 개념 표지 중에 자, 상당한 기간, 또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으로 봐서 저 이원이 아니라고 봤죠.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지역 정당 난립하는 거 이렇게 난립하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게 전국 정당을 하기 위한 거죠. 자, 우리 헌법 요 재판소가 이제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 이제 내보낸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국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 질서를 긍정할 것. 자, 그리고 공익 실현에 노력할 것. 선거에 참여할 것,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그리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자, 그리고 구성원들이 당원 예선 자격을 구비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자,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 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죠. 자, 여러분이 정당 개념 표지 외에 이런 외에 자,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개념 표지가 요청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전국 정당에 대기한 거죠. 지역 정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요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당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봤고요. 자, 정당의 자유에 소극적 자유,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탈퇴할 자유, 소극적 자유라고 하죠. 소극적 자유 포함되는지 포함된다고 보죠. 정당 설립의 자유는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다 정당으로서 탈퇴할 자유, 이런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당연히 포함하겠죠. 정당에 강제로 가입시키거나 탈퇴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거 다 정당의 자유 침해한다. 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정당 명칭을 사용, 원하는 정당 사용에 포함된지 당연히 정당의 원하는 명칭을 사용해야겠죠. 이제 명칭에 정당에서 중요하잖아요.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 이게 신념, 정치 신념 다 나와 있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을 나타낸다 명칭이. 자, 그렇죠. 보면 뭐 민주당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뭐 보수당, 민주당, 네, 옛날 보면 사회당, 노동당 다 정당 명칭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당이 뭘 추구하구나, 정당 정책이랑 신념 이런 걸 다 나타낸다. 따라서 원하는 명칭 사용해서 정당 설립하거나 이제 활동할 자유 당연히 이게 정당의 자유에 포함된다 봐야겠죠. 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자 2% 정하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한 거, 요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한 번에 한번 여러 번 기회 준 게 아니라 딱 한번 이게 선거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가서 의석 못 얻고 2% 못한 거. 자, 이렇게 한 번만 기회를 줘서 이게 못했다고, 예, 결과 잘 안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에서 열심히 한다. 여러 번 기회를 주거나 해서 좀, 그렇죠? 그래야겠죠? 이렇게 딱한번 국회의원 선거, 뭐 선거 결과 안 나왔다고 하면은 좀 문제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또 의원일 수 있고도 하고, 대선 나가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많이 표를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자, 이런 경우 너무 좀 치매 최소성 위반됐다고 본 거죠. 자, 이거 사회당이나 뭐 예전에 조그만 정당들 많이 있잖아요. 조그만 정당들이 이게 바로 이렇게 등록 취소가 돼요. 선거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하면, 이 조항 때문에. 그럼 다시 또 부랴부랴 또 당을 만들어요. 예, 끝나고 다시 만들고, 이름 바꿔서 또 갈아치고 나오고 하거든요. 이 엄청 낭비가 심했죠? 예, 당연히 그래서 이거 정당 설립자 이거 침해한다고 왔어요. 자, 정당 후원의 금지 조항. 자, 정당 후원의 금지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후원의 정당, 후원의 금지 조항. 정당도 돈이 많이 필요하죠. 정당 활동하려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당비로만 이제 충당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정당은 이제 후원에 설치 못하니까 당비로니까 이제 당원이 돼야 되잖아요. 당원이 돼야 되는데 또 당원 모집하는 게 쉽지 않죠. 어디 당원 가입하기 쉽지 않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정당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당에 후원하고 싶어도 이제 후원할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당 후원의 금지 조항. 자, 이거는 이제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 표현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또 정당 중요하죠. 현대 정당대 민주주의를 이제 다 하고 있으니까 정당대 민주주의. 정당 중요하죠. 정당 활동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정치 자금. 자, 그래서 정당도 이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자, 정당 등록에 자, 취소 요건으로 자, 4년간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회 선거에 미참여한 경우. 자, 요게 등록 취소 요건으로 돼 있죠. 정당법에. 자,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자,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자, 그리고 시도의회 선거 참여하지 아니할 땐요 선거 관련 당의 선거를 등록을 취소한다. 요 등록 취소 조건에 있어요. 시도의회 선거죠. 자, 구시군의회 아니고 시도의회 선거다. 잘 봐주시고요.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4년간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자, 위원정당 해산이네요. 자, 위원정당 해산의 절차. 자, 위원정당은요,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조직은 빠져있죠? 조직은 빠져있다. 자, 목적이나 활동이, 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자유민주적은 아니고요,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예요. 자,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자, 정부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 첫 번째부터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정부가 제소하는 거죠? 제소권자가 정부다. 자, 그런 정당은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자, 이게 헌법이랑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죠. 자, 헌법은 이제 정부가 이게 해산을 제소할 때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 정부가 이제 제소할 때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대. 정부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 위원 전당 해산 제소할 수 있다. 자, 시도당 하부 조직을 위한 자, 사무소 개설 금지. 하부 조직을 위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대요. 이건 예전에 지구당 있었어요. 이거 당영협의회 이전에 이제 지구당이 있었어요. 지구당. 이 지구당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효율이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고비용처 저효율이라는 이유로 이제 지구당 없애버리고 당영협의회 넘어간 거죠. 자, 이거 그래서 사무소 설치 못하게 한 거. 요거 이제 합헌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당, 예전에 지구당 위원장이 엄청난 권력을 해준 거였어요. 당에서 이제 후원 그못 받게 하고 하니까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구당에서 이제 그 지역 유지가 주로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 돼서 이제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구당에서 유지가 많이 해서 지구당을 이제 권력을 많이 잡고 있었고, 공천 같은 경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역 의원 공천 줄 때. 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사무소 설치 못하게 이제 바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사무소조차도 설치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지구당 폐지하고. 요 당연히 이제 사무소 두는 거 건지하는 거. 요거 그래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게다가 이제 현대에는 뭐 이렇게 사무소가 없더라도 인터넷 넷상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좋죠. 만나서 이렇게 의견 다 나눌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굳이 사무소 돈 많이 들어가는 사무소 필요 없다.
이렇게 사무소를 둘수 없는 거. 그래서 이게 정당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제명 절차. 자,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죠. 자, 정당이, 자, 정당이에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정하는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전원의 4, 2분의 1, 자,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 자,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정당이 제명하는 경우. 이건 이제 정당법이 있는 건가요? 자, 헌법에서 이제 국회가 의원을 제명하는 겁니다. 국회가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자, 이거랑 정당에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정당이 제명하는 경우랑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겠죠.